죽어야 되는 일 정도인데 설명 좀 쭉 해보세요. 한번. 그때가 그 김일성이 죽은 날이었어요. 7월 8일. 7월 8일. 네, 7월 8일이었는데 제가 친구들이랑 이렇게 지나가다가 그 모자이크 앞으로 시끄럽게 막 소리 지르며 막 지나가니까 거기 서던 보이대가 저희를 불러 세운 거예요. 너희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아냐고 물어보는 거예요.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. 무슨 날이냐고 하니까 오늘 우리 원수님 돌아가신 날인데 니들이 이렇게 소리 지르고 막 이렇게 다녀도 되냐고 하면서 몸살 가려고 하는 거예요. 어머. 네, 저희를. 그러니까 저희한테 뺏을 게 있나 해서 그러니까 뭐 USB나 뭐 이런 게 나오는 줄 알고 그러니까 굴던 도중 이렇게 돌을 던지게 됐는데 그게 모자이크 가서 맞은 거예요. 아, 던지려고 던진 게 아니구나. 아. 위협하려고 어쨌든 돌을 던졌는데 그게 태양상에 맞은 거 아니에요. 본인도 깜짝 놀랐겠어. 그때는 크게 생각을 못했어요. 못하고 저희를 제압 못해서 저희는 도망쳤어요. 네, 도망쳐서 집을 갔는데 아침에 깨어나보니까 포박됐었어요. 제가. 와, 포박됐었어요. 찾아온 거야? 네. 듣다 보니까 딱 그 저희 아빠가 저한테 얘기했던 게 뭐냐면 손가락을 아무데나 휘두르지 말라. 그러니까 진짜 휘두르다 보면 아무데 나가서 손가락 걸리는 게 영생탑, 아무데 나가서 걸리는 게 태양상. 뭐가 너무 많아요. 연구실, 동상, 태양상, 영상상. 너무 많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습관적으로 요런단 말이에요, 맨날. 맞아요. 그러니까 이것도 돌 던지려고 던진 게 아니고 아무데 날아간 게 맞은 거예요, 그냥. 그러니까 교통상으로는 싸우더라도 야, 이, 야, 이 사람, 네가. 네가 먼저 좌회전했잖아. 북한은 보위부나 보안서 치자실에 절대로 초상화가 없어요. 사람을 때리는 곳이기 때문에 거기는 최고의 존엄을 있을 수가 없고 그리고 북한 주민들이랑 국민들이랑 누구나 의무적으로 초상화 배지를 달고 다니잖아요. 그래서 만약에 맨날 뭐 지금 막 싸가다면 원수미겠습니다. 맞아요, 맞아요. 절대 못 때려. 어디 주먹을 휘두르려고 하십니까? 원수미겠습니다. 내 심장 깎아 있겠습니다. 아, 심장 깎아 있 맞아요, 맞아요. 아프진 않겠다. 못 때려. 이렇게 말하면 정신적으로 걸리거든. 그렇게 말해. 이게 지금 얼떨결에 이렇게 됐어요. 그러니까 그 사람들도 지금 건 거야. 포박을 했어. 그다음에? 거기 제 친구들 두 명 다 와 있었고 거의 한 6개월 정도 취조를 받았어요. 6개월? 네. 취조를 받아? 네. 안전원들이 저희를 이렇게 노리는 사람 되게 많았어요. 한 번만 걸리면 진짜 죽여버린다고 노리는 사람 많았는데 그런 정치권이 걸리니까 이때까지 저희들이 그 지어왔던 죄랑 영화보고 막 이렇게 걸렸던 거들 있잖아요. 6살 대상이구나. 그걸 다 합쳐가지고 저를 1호 보고 올려버린 거예요. 1호 보고? 1호 보고가 뭐예요? 김정은한테 직접적으로 보고한다고 그래요. 그 정도면 엄청 심각한 거 아니에요? 엄청 심각한 거죠. 김정은 책상에 있다고 와있다고 그리고 이 친구가 보고가 올라가는 게 뭐냐면 얘는 1호 촬영을 한 친구잖아요. 그럼 어떻게 된 거예요, 이제? 군장에도 가 있었어요. 모래 깎고 군장에도 가 있었는데 예심이라고 하죠. 예심을 치르는데 낮에는 나가서 때려요. 그러니까 무조건 했다고 해야 돼요. 그럴 때가 때려요. 그러고 밤에는 치조를 잘 안 받는다고 밤새도록 무릎 꿇게 해놓고 있어요. 7, 8kg 빠지더라고요. 이렇게 부모님들의 면회를 오잖아요. 그래서 먹을 거랑 가져왔으면 그걸 저희가 원 앞에서 걔한테 던져줘요. 어머, 어떡해. 네. 야, 너무 잔인하다, 진짜. 고문받은 뒤에는 어떻게 됐어요? 6개월 뒤에? 6개월 후에 갑자기 저희를 막 쫓아채워서 차에 태우더라고요. 그래서 나간 곳이 이렇게 큰 광장이었어요, 광장. 진짜 큰데 그 광장에 사람들 진짜 많은 거예요. 그 저희 군 사람들 다 모여 있는 거예요. 네, 잃어보고, 이러이러한 일을 써서 잃어보고 올라가서 우리 원수님께서 정말 마음 아파하시며 이 학생들을 엄격하게 처벌하라고 이렇게. 그리고 그 사례에서 저희 죄에 대해서 따지고 거기서 바로 판결 내린 거예요. 교화형 7년 6개월에 처한다고. 바로 그 안전원 나와서 족쇄를 쳐놓은 거예요. 그 사례에서. 죽여라 막 우리 본선에 얼마나 그 맞아, 그런 맞아. 막 그치. 구호 같은 거 있잖아요. 막 외치면서 죽여라 죽여라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. 그 사람들은. 혹시 나 이러다 총살당하는 거 아니야라는 공포도 있었어요, 한구석에? 네, 그런 공포도 있었는데 매일같이 맞고 잠 못 자니까 차라리 그게 나을 것 같았어요. 네.